내 탓만 하는 이 부정적인 상사와 함께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상사는 알지도 못하면서 일만 벌이고 팀원인 제가 이거 다 수습하느라 죽어납니다. 상사가 저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알려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안 맞는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우리 90년대생 팀원들 모두 팀장님을 영리하게 이용해서 성공하는 직장 생활 할 수 없을까요? 요거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책방 도나에서요, 이 우리 90년대생 팀원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려고 아주 아주 특별한 전문가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조직 갈등 전문가이자 팀장 사용 설명서 저자이신 박중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오늘 네. 인터뷰를 네. 이제 처음으로 도나 네. 책방에서 그렇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네. 보통은 뭐 한 10분 정도 일찍 와서 대기해 주시면 아, 네.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박중근 작가님이 2시간 더 일찍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팀장님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그렇군요. 제가 가져봤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오늘? 제가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요. 네. 항상 내가 원하는 데 상황은 굴러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내 시간. 내가 좀 더 일찍 가서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강사잖아요. 네. 많이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전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 물론 제 사비를 드는 거지만. 그래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고 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렇게 네. 유튜브 최고 미녀이신 것 같은데. 예. 100만. 네. 100만 목표로. 네. 네. 그런 분과 만나는데 제가 당연히 뭐 준비를 더 하는 게 맞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네. 아니 여러분 딱 아마 우리 네. 박중근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하시는 분이시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최적의 상황, 네. 최고의 퍼포먼스 약간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술술 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박중근 작가님은요. 조직 갈등의 전문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사실 처음 듣는 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직 갈등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소개까지 좀 붙여서 하면 저는 이제 그 기업 교육 컨설팅 제 20대 때 꿈이었거든요. 오, 네.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강사를 이제 모셨는데 저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딱 뭔가 멋진 가방을 들고 딱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딱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좀 오지랖 넓어서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회사 열심히 하면서도 이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투트랙으로 이제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뒀던 게 사람에 대한 거.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과를 많이 내는가를 뛰어난 리더들을 보면서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갈등을 만들고 어떤 상황이 만드는지 그래서 이걸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조직의 정말 문제가 이제는 갈등 이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교육이고 뭐고 필요 없겠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현재 네네. 이 조직 내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세대 갈등 이게 가장 주요한 문제일까요? 네, 이제 뭐 마케팅적 개념으로 봤을 때 세대 갈등이라고 깔끔하게 끊어줘야 이제 뭔가 분위기 좋기 때문에 네. 세대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다름에 대한 문제다. 이것이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상태. 네. 저는 이제 이런 갈등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저는 오늘 작가님을 뵈는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는데 네. 이유는 제가 바로 90년대생이거든요. 요새 그 사회적으로 네.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90년대생이에요. 자기 애가 가득하고. 자기 애 굉장히 강하고 이제 제 주변에서도 보면 실제로 90년대생인데 네네. 이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상사 아니면 팀장님 이런 분들이랑 갈등을 안 겪고 있는 친구가 없어요.
정말 대다수가 소위 말하면 이제 술자리에서 어떤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상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대 갈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기도 하잖아요. 아,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해결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약간 자조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우리 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요라고 외치는 세대가 이제 처음 등장한 게 이제 90년대생이거든요. 아니요, 싫어요, no. 못해요. 그래서 노측이 된 거예요. no라고 해서 자꾸 노측이에요. 그래서 네? 아재 개그에 제가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낯선 세대를 처음 겪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없다 현재.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답을 좀 찾아주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그 먼저 칼자루를 진 쪽이 7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를 위한 제 첫 번째 책이 우리 리더분들의 좀 변화를 네. 외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90년대생 분들이 너무 기가 살았어요. 보세요 얼굴에 지금 기가 오, 맞아요. 엄청 살아가지고 저도 되게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90년대생 분들이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이런 쪽에서 한 발짝만 옆으로 움직였을 때 새로운 것들을 보일 수 있다. 그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누군가를 깔아내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임은 사실 오래 못 가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충분히 제 책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방법 있다라고. 방법은 있다. 네, 주장하는. 그럼 그 방법, 세대 갈등, 팀장님과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저도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보면 결국 네. 이 팀장님을 알아야 된다. 이 70년대생 분들을 좀 탐구해야 될 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팀장님 하면 흔히 꼰대다. 이제 라떼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팀장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90년대생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자기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 좀 이해해줘. 내 목소리 좀 들어줘. 인데 그렇다면 반대편에 계신 분에 대한 입장은 왜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욕구는 왜 내 일이 아니고 내 목소리만 듣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그 출발점,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도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갖는 것, 이게 첫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작가님도 70년대생? 저는 이제 70년 그 네. 69년, 뭐 68년, 요 애매해요. 네. 그 뭐 저 전문 용어로 빠른, 뭐 느린, 빠른, 네. 빠른, 네. 그런 걸 쓰기도 하는데 이제 68년도 87학번 되게 오래된 학번인데 왜 이제 70년대생 이야기를 네. 하느냐? 제가 2년 동안 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또 가르치는 걸 막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작한 거는 70년대생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똑같은 선상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던. 어떻게 보면 완전 70년대생은 또 아닌데 그들과 계속 교류하다 보니까 네. 더 객관적으로 70년대생이라는 그 군집을 네. 더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되게 슬프고 안타까워요. 우리 그 70년대생 세대들은. 연민이. 아,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눈물이 촉촉하게 눈가가. 네, 안 그래도 제가 약간 촉촉한데. 네, 촉촉하세요. 촉촉한 맞는데 생생히 기억하는 게 IMF 터졌을 때 모든 팀에서 한 명씩을 다 해고시키라는데 도대체 누구를 해고시키냐. 네.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정이 있어서 당신은 혹은 70년 니네는 갈 데 많잖아.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이 첫 시작부터 되게 아픔이 많았던. 그런가요? 네. 우리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죠. 90년대생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IMF? 뭐야? 맨날 어른들이 이야기 IMF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 건가에 대한 거기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고 왔는가. 이 부분.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것도 역시 싸잡아서 이해가 안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90년대생이 이제 70년대생 팀장님분들을 이야기할 때 예로 들면 우리 팀장님 좀 고집불통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꼭 뭐 나이가 많다고 고집불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젊다고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긴 하잖아요. 네, 작가님이 네. 이제 고집불통 그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네. 살짝 알려주시면 같이 이거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제 책이라고 제 마음대로 막 지수 만들고 뭐 방정식 만들고 이게 참 작가의 권리이자 뭐 재미난 포인트도 있지만 제가 이제 쭉 해봤어. 어떤 사람들이 고집불통인가,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네. 나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네. 이런 걸 이제 쭉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깔피를 해왔어요. 7개나 돼서 우와우, 네. 제 머리로 어떻게 다 기억했어요? 딱 네, 컨닝 페이퍼 네. 기본적으로는 내가 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제발 좀 끊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있잖아. 자꾸 끊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끊고 내 생각 들어가고. 오. 사실은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네. 위험한 행보 있어요 지금. 궁예가. 괜찮습니다. 궁예 생각이 자꾸 나요. 네.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런. 자, 근데 그 단단한 리더들을 보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목격했던 것 같아요. 성공을 많이 하고 단단하고 자기 중심적 리더들이 꼭 끊는 걸 굉장히 잘하세요. 잠깐만. 미안한데 잠깐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욕구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 하고 싶은 네. 건데 그게 차단이 되면 저 사람과의 관계 이것까지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과연 듣고 제대로 듣는가, 남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있는가, 남의 말을 끊지 않는가, 또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그 포인트들을 적은 게 바로 이제 여기 책갈피에 네. 네 페이지도 딱 이렇게 나오네요. 오. 네, 80페이지, 네네. 80페이지에 일곱 가지. 나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짜증이 나시나요? 아니요. 네. 나와 다른 의견은 반드시 제압해야 마음이 편한가요? 한때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요? 특히 제가 그 대학교 때 옛날 불량 서클들 있잖아요. 밤새 노는 서클 말고. 그런 데서 계속 토론을 엄청 많이 했어요. 책 네. 읽고 토론하고 책 읽고 토론해서 상대가 이제 틀린 허점이 보이면 그걸 파고드는데 되게 익숙했던 게 맞고요. 이제 성장하면서 네. 제가 반성했던 게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이나 남도 말하고 싶은데 조금 참자. 네. 허벅지를 꼬집으며 진짜 그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어떻게 보면 네. 저도 역시 고집불통에 조금 가까운 측면이 있었다. 인정합니다. 대국민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일곱 네. 가지 질문을 아마 네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예스가 몇 개 정도 나와야 이제 고집불통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이상 되면은 되게 단단한 고집불통이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물론 항목별로 네. 약간 가중치가 조금 다를 그러게요. 수 있어요. 네. 네. 어떤 건 약간 가벼운 것도 있는데 3개 이상이 되면 자기 예가 충만한 리더가 되든지 90년대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군요. 요거 네. 한번 다들 해보시면서 본인의 그 현상을 한번 현재 네. 상황을 파악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사실 이 팀장님들이 보면 다들 노하우도 많으시고 네, 그렇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자신의 이제 고집을 내세울 때가 있긴 한데 반대로 또 팀원들은 아무래도 이 팀장님보다는 최신 트렌드 뭐 이런 기술에 익숙하다 그렇죠. 보니까 가끔씩 이제 팀장님을 좀 무시하는 태도가 살짝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맞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아시죠? 지금 굉장히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장 때 들었던 말이네요. 사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네, 이럴 때는 네네. 팀원으로서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내 입에서 막 나오는 말이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상사에게 그것도 몰라요? 진짜 유튜브 하신다며 그것도 몰라요? 창피해요. 네가 날 어떻게 알아? 난 그거 하나 모르고 나머지 100만 가지 지혜를 다 알고 있는데 마침 딱 걸렸네. 이제. 자, 근데 그 부분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상대방도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겠죠. 네. 저도 몰랐어요. 진짜 그거 많이 하는데 저도 딱 그걸 몰랐는데 최근에 진짜 알고 있는데 요거 요런 건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또 자료를 싹 챙겨주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건 떡 하나 줄 만하네요. 아 그럼요. 착한 직원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네. 그 우리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중요한 걸 모르는 건 어디 가서 또 창피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그럼 네. 그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이 모르는데 중요한 네. 것들은 또 아름아름 이렇게 우리 잘하잖아요. 90년대생들 그 자료 데이터 탁탁탁탁 네, 파일링 딱 썸딩 네? 그거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기술을 왜 내 상사를 위해서 써주는 거죠. 그게 솔직히 제가 원색적인 표현합니다. 그거 진짜 돈 되는 행동이거든요. 단순히 뭐 너 이쁘다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조직에 더 빨리 근사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돈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 이런 표현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입니다. 돈은 사랑이니까요. 돈은 사랑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그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갑자기 우리 상사님을 네. 좀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상사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노아노거든요. 저 아까 80페이지인지 아닌지 몰라서 당황하는 보셨죠. 노안도 오고 있지. 뭐 네. 여러분들은 이 모바일 폰에서 작은 글씨 금방 보고 전부 착착착착 찾아내잖아요. 이게 뭐요? 그분들한테 깨알 같은 정보를 싹 이쁘게 딱 주면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사가 모르는 거를 들키지 말게 해라. 약간 이게 정말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공감이 가고. 제가 모셨던 그 상사분들께 좀 죄송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나 그러게요.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용에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상사를 좀 칭찬하는 어떤 기술 이런 것도 좀 탑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좀 어떤 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많은 이제 스터디도 하잖아요. 네. 그런 좋은 내용도 저도 이제 보면서 공감도 된 내용이 상사를 칭찬할 때 이렇게 내려서 하는 칭찬이 있어요. 되게 이쁘네 너 이런 식의 그 발언 이제 오늘 되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넥타이 평소에는 안 돼. 그러니까 넥타이 너무 좋아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보는 식의 칭찬이 있거든요. 네. 뭐 이쁘네 잘났네 옷이 이렇게 뭐 아니라 어울린다. 감각. 감각에 대한 걸 건드리면. 정말 기분이 그렇게 좋았어. 그 헤어는 정말 너무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멋진 헤어를 하는 곳을 알고 계신 건가라는 그런 거지. 이쁜 헤어가 아니라 옷이 이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예쁜 옷을 고르시는 그 안목이 있으세요? 감각은 도대체 이런.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약간 손발 오그라드나요? 우리 저기 시청자분 손발 오그라드나요? 손발 오그라들 수 있는데 진짜 칭찬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 맞거든요. 네. 더군다나 뭐 위에 계신 분들 칭찬한다고 좋아할까? 하지만 기분 참 좋거든요. 근데 정말 지혜롭게 칭찬하는 거, 감각, 그 노력. 어떻게 정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오실 수 있었냐. 진짜 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진짜 일 너무 잘해. 일 잘하신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향식 칭찬이거든요. 일 너무 잘해. 어떻게 발표 이렇게 되게 잘. 진짜 쩐다. 우리 팀장 발표 대박. 이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어떤 노력이 있으신지 참 궁금하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노력 그러면요 보따리를 술술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 노하우 플러스. 플러스. 네가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
내 말을 잘 들어봐. 그것까지 다 풀어내요. 이게 이게 칭찬의 마력 같은 거거든요.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감각을 한번, 감각과 노력을 칭찬해 주면 보따리가 한 보따리 그냥 쫙 펼쳐지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대박. 다음에 또 하세요. 저는 이제 박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유머러스 하실까? 얼마나 이 90년대생을 공감하시고 네. 70년대생도 또 아우르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셨을까? 이 굉장한 유머의 감각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저 좀 잘하나요? 우리 만난 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저 지금 조금 잘했죠. 약간 불쾌한 게 너무 훅 들어오시네요. 너무 잘 나가나요? 근데 사람이 재미난 거, 재미없는 거 너무 싫잖아요. 재미난 곳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재미를 저는 이제 상사들이 재미나게 만들어줘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할 텐데 왜 자꾸 나는 너희들보다 위야. 그러니까 들어. 알지? 무슨 말인지. 이 재미없는 게임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왜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삽질해 그러면 10번 삽질하면 6번 정도 금이 나왔어. 근데 지금 10번 하러 가면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왜? 완벽한 저성장기잖아요. 글로벌 그쵸? 전체가. 이 상황에서 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얼마나 재미없는 게임이야. 그렇죠. 우리 같이 해보자. 역시 눈에 띄는 리더십니다. 그냥 원래 재미난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항상 그런 뭐 드라마나 그런 개그 프로 같은 걸 많이 봐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리더는.